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또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은 뭐 시총 상위 종목도 위주로 보면 빨간색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점점 간간히 보이는 상황입니다. 반도체, 뭐 IT, 2차 전지 쪽에서 보이는데, 자, 김민수 대표님, 네. 에코프로비엠은 또 요즘 유무상 증자? 네. 요거 때문에 좀 지금 연일 좀 뜨거운 것 같아요,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유무상 증자 발표하고 주가가 아침엔 강했는데 살짝 좀 눌리는 모습은 나오는데요. 유상 증자가 5천억대, 시총 대비해서 한 5% 정도 되고요. 무상 증자가 3대 1 정도 되는데 일정을 보게 되면은 유상 증자를 하고 무상 증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. 그만큼 무상 증자의 호재를 유상 증자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겠다고 하는 회사의 여러 가지 의도가 잘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일단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확보해서 이를 어디에 쓰느냐. 특히 유상 증자 같은 경우 5천억 중에서 4,700억은 해외 쪽에 증설하는 데 씁니다. 네. 그만큼 앞으로 수요가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적인 성장성에 계속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흔들릴 땐 사야겠죠. 그런데 지금 내부자 리스크 관련된 얘기 아직 안 끝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펀드멘탈에 집중해서 조정시 매수 관점은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. 네. 자, 계속해서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는 ISC 롯데렌탈 두 종목 보고 계신데 어떤 종목 해주실까요? 네. 오늘 같은 날 이런 상승이 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ISC가 8% 가까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네. 최근에 그 증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칠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한시실업이라든지 이렇게 1분기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ISC를 포함해서 앞으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ISC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또 2022년 전체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. 2022년 예상 영업이익은 548억 원이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 46%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특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예상 영업이 12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전년 대비 90% 정도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. 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또 역대 최대를 또 기대 역대 분기 최대입니다.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. 잘 아시겠지만은 그 북미 메모리 업체향 테스트 소켓 매출 증가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소켓 같은 경우에는 그 후공정 패키지 테스트하는 소모성 부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공정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이 공정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은 수요가 또 마찬가지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 마찬가지로 봐야 될 기업은 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도 소모성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이 북미 쪽의 메모리 업체에 대한 테스트 소켓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서버용 D램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집 서버용 D램 가격이 3월달 대비해서 4월달 또 5%까지 상승이 됐는데 일단 그 클라우드 업체들의 재고 확보 영향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MS,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죠. 이런 기업들이 일단 클라우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좀 감당을 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전환을 좀 가속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PC 쪽 같은 게 좀 둔화가 되고 있지만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서버용 D램은 바닥 탈출하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기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결국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들은 이 또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ISC 같은 이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반도체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ISC가 7.8%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이 좀 상승으로 전환되는 신호로 보여서 상당히 네. 긍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